얘기가 끊겼는데 남이 화장실에 있으면 모르겠어요. 그냥 남을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족같아요. 진짜 족같고 개같고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내가 그냥 남을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. 그것도 내가 그냥 오줌을 누겠다는데 왜 나만 남이 신경 쓰여가지고 왜 오줌이 안 나오는 건지도 난 더 이상 너무 빡쳐가지고 이해도 못하겠고 너무 기분이 정말 거지 같네요. 그렇습니다 여러분. 네, 화장실에서 오줌이 안 나와요 남이 있으면. 물론 백번 백중은 아니지만 10번 중에 7번? 7번 정도는 그러는 것 같아요 남이 있으면. 그 3번도 겨우겨우 누는 느낌이고 뭘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해요. 그래서 지금 화장실 또 가긴 할 건데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있거나 막 그럴 때 그게 그 오줌이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왜 안 나올까요? 진짜 개빡 정말 빡치고요. 정말 그만 이렇게 살고 싶어요. 진짜 그냥 남을 신경 끄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남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건지, 왜 남이 신경 쓰지도 않는 걸 왜 내가 오줌을 안 나오냐고. 개빡치네 진짜. 됐고 다 필요 없고 이제는 남새끼 신경 안 쓰고, 남새끼는 아니고 남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누가 누겠습니다. 무슨 오줌 누는데 남 신경을 써야 됩니까? 그딴 게 어딨어요. 하여튼간 이제는 오줌은 누가 있든 그냥 눕니다.